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와서 맨 앞에 앉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헌금을 낼 때도 헌금 바구니에 넣지 않고 꼭 강대상에 올려놓는 좀 튀는 분.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맨 앞까지 걸어와서 자기 자리에 꼭 앉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는 절대 앉지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약간 주책기는 있어도 아주 참으로 정성이 많은 그런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늘 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묻기를 소원이 뭐예요? 그랬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 내 새끼들이 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만 88세를 일기로 소천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자식 문제 놓고 평생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역시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드렸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교회 나왔습니다. 인사차 왔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평생에 바라셨던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교회에 출석하자. 그래서 무려 32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답니다. 자기 교회에서 한 주에 32명이 등록한 역사도 없었고, 가족 전원이 한날 한시에 등록한 경우도 없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그 할머니의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그런 감격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에 큰터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선교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교인이 한 60~70명 되고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를 내는 상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보냈냐? 30명을 파송했습니다. 협력 선교사 빼고. 이렇게 선교에 집중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교인들도 힘들다고 불평도 하고, 심지어는 사모님이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이건 가족 중에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 2년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부산 부니엘 고등학교의 이사장님이, 우리 학교에 좋은 강당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냥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고 선교에 아주 열정 있는 교회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학교 강당으로 들어오세요. 말이 강당이지 모든 시설과 음향과 사무실까지 완비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운영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자 고민하던 이사장님은, 그냥 공짜로 들어오십시오. 1,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설과 강당과 사무실과 이 모두 다 공짜로 사용하십시오.
전기세, 수도세도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목이 3명 있는데 다 부목사로 쓰십시오. 월급도 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들어가고 보니까 학교 교직원이 수백 명인데 자동적으로 교인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장님 마음속에 우리 학교, 이 분이엘 학교 아이들 전체를 다 제자화 교육을 시키고 싶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의논을 하자 교회에서는 부산 지역 대학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의 간사 300명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한 반에 한 명씩 들어가서 아이들 전체를 제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자면 자기 학생들 모두 다 제자화 훈련시킨 거죠. 그 덕에 그 교회는 제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젊은 대학생들 300명을 또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하기를 10년, 하나님이 10년 만에 그 교회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마음껏 기뻐하며 선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아이씨,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나에게도 그런 사건 좀 없나.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에 오랫동안의 고난과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뜨거운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인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취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 믿음이 팍팍 자랄 텐데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만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약속과 성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성취로 인하여 교만과 나태와 안일에 빠지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즐기고 섬기다가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눈물의 시간을 주시고 인내하는 시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시간은 눈물로, 기도로, 연단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성취된 후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준비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가득하지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그랬어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세월을 겪게 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그 시간 교제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25년 지난 후에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줍니다. 자,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아들이지만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지요. 결국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참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필수의 시간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차원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요셉을 보시면은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그게 17살 때요.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13년 후에. 30살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가 뭘 했나? 모진 고난을 당하지요.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그 처절한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이 됩니다. 눈물과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워가고 그러면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만은 그 권력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다. 만민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던 거예요.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내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그것은 그들은 완성되고 시간이 완성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 견고한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갔던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사람마다 기간이 다를까? 어떤 사람에는 13년 혹은 25년 왜 다 다를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인내의 시간과 성취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대요. 샘물이 고이기도 전에 퍼내고 또 퍼내고 박박 끌고 퍼내고 그러다 보니까 감질이 나요. 이제는 풍성이 고여서 마음껏 퍼내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이기 전에 퍼내지 않으면 맑은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인 다음에도 퍼내지를 못합니다. 고이기 전에 퍼내는 작업은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충분히 고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얼마든지 퍼낼 수 있는 훈련을 없을 때 미리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처음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세월과 함께 그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 깨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요. 그 후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우리에게는 인내의 과정이고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치 말고 낙심치 말고 그의 이루시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보니 명절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혼자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데 그런 날일수록 남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그들이 거기 모여있기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고쳐주려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병자들이 많았는데 왜 병자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가? 전설 때문이에요. 그게 4절인데 함께 보십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더라 하는 이런 전설이 있는 연못이에요.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간헐 온천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수증기가 쭉 올라오면서 물이 콱 뿜어 올라오는, 그래서 물이 요동치는 그러한 온천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서 물을 막 요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신령한 시간에 맨 먼저 그 물에 몸을 닿는 사람은 어떤 병을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의 연못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그 연못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 연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치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못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서 동시에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 100명쯤 확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서 서로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의 몸에 물이 먼저 닿았나 보다. 그리고 안 나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먼저 나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연못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연못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이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언제 뛰어들 기회가 올지도 알 수 없는, 이게 내일일지 한 달 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이 답답한 환자들의 모습 보기에도 민망하지요. 근데 거기에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들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한눈에 딱 봐도 오래된 이 장기 환자요. 무려 38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38년
환자였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 다 파악하는 겁니다. 긴병에 장사 있나? 없어요. 돈 떨어져? 사람 다 떠나. 아무도 없는 사람이지.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 그게 6절이지요.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어이없는 질문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환자치고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나? 이런 질문 뭐하러 하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들어요. 근데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꿰뚫지 않고는 절대로 물을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기 환자들 마음 속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병이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이 다 낫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를 포기합니다. 나을 수 없을 거다.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가면은 이제 내가 지금 나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나을 필요 이유가 없어진다. 그냥 병든 채로 있으면 내 인생은 병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병을 도피처로 하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동정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병이 체질이 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병 없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마음에 진정한 병든 사람. 오늘 이 환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한 번만 걸어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뭐 이런 류의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 봉독합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 웃기죠? 예?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만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예? 이미 이 사람의 처음 소원은 변질된 거야. 처음에는 낫고 싶었는데 지금은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고독감, 세상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원망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도하셨을까? 체질화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아야 되겠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졌는데 지금은 다 포기했어요. 입으로는 내가 나아야지, 나아야지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낫지 않을 거야. 이 생각에 꽉 붙들려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통하여 정말로 낫고 싶었던 처음 소원을 회복시켜주고 포기해버린 그 사람의 기대를 다시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굉장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질문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으면 안 나왔겠죠. 효과가
아주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일어나버립니다. 이 굉장한 변화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았다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보시오, 내가 보통 환자인 줄 아시오? 내가 38년 된 병자야. 그런 말 한마디에 일어설 사람이 아니야. 그럼 못 일어서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아,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물이 동할 때 나나 한번 던져주셔. 그렇게 나왔으면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맞아, 나 낫아야 하는데 낫고 싶다,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의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회복했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의 고집을 버렸어요. 그죠? 38년 된 고집. 그리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더란 말이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다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부터 좀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죠? 네.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했으면 내 삶이 좀 더 변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대답.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냐? 18%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한 나라의 백성이 똑같은 종교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법으로 만들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몇 퍼센트까지가 가능할까? 학문적으로는 40%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40%가 한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 상태로는 18%의 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뭔가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40%까지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낫고자 한다면, 치료받고자 한다면,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변해야 될 게 있다.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 정도의 윤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선교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 신앙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보다도 전통과 경험에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이러한 자세들 바꿔야 된다. 무엇보다도 패배의식, 우리가 못하겠어, 한국에 희망 없다, 이러한 무기력증, 자아중심성, 이걸 깨뜨리지 않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 아무리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해도 18%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깨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한테도 상처받은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한 10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줘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갖고 있으면 기도하기도 틀렸습니다. 이제 그죠? 응답받기는 아예 틀린 거예요.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새로운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의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교회 별 수 없어. 내가 10년 동안 은혜 못 받았는데 뭐 오늘이라도 받겠냐? 이런 마음들 전부 다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 이게 다 뭐냐면 소원의 변질들이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과 함께 그 소원을 다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나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진정으로 낫고자 한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조금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 순간부터 주님, 제 생각, 제 판단, 제 감정, 제 경험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낫고자 합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원의 변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벽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안 변할 거야. 그러나 새로운 기대를 주님을 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 환자는 38년간 기다렸어요. 병낫기를. 그러나 그동안의 소원이 변질되고 포기와 원망과 안 된다는 생각에 꽉 차 있었어요. 이런 교인들이 막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에는 꿈같이 생각하고 낙담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소원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변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네 고집, 네 판단, 네 경험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라.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려고 할 때 새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가 진정 치료받고자 하느냐,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변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네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과 서운함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로는 낫고 싶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기대도 하지 않고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느새 우리는 무기력한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도 몰랐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워진 사람처럼 주님, 우리도 고쳐주시옵소서. 막연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그냥 물이 저절로 동하기를 기다릴 뿐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며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 체질화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